글쓰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하는 행위다. 미국의 에세이 작가 레베카 솔리트의 말은 참으로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다. 글쓰기, 특히 일기 쓰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. 일기는 고백의 공간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울이기도 하다.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말을 적으며 그러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. 우리가 일기나 에세이를 쓸 때 나만의 언어를 조심스럽게 다듬는다.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번역의 행위가 일어난다. 내가 느끼는 감정, 생각을 모두의 언어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. 이런 번역 작업을 통해 나는 내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, 때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.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. 램프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, 나침반은 바다의 안개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. 마찬가지로 슬럼프와 의기소침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다. 글쓰기는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해준다. 우리가 느끼는 우울함, 불안함은 물론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. 그렇지만 그 감정 자체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. 글을 통해 그 감정을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나를 더 잘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. 결국 글쓰기는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도구다.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다. 이제 당신은 어떤 번역을 시작하려고 하나요?